자, 원덕봉은요, 다음을 기획하면서 억기수원지로 내려갑니다. 예. 왔던 길로 그대로 내려갑니다. 아. 다운이 내 체질이 맞아. 반짝 어필이 있긴 하지만은 산행할 만합니다. 내 같은 사람도 올라오는데 뭐. 아, 신발 보세요. 하, 하얗다. 오늘 군지산도 전시를 내었습니다. 사람 한 사람 못 만났습니다. 여기가 성지산. 428m 해놨네. 성지산 428m 뒤로 하고요. 버스 정류소로 이동을 합니다. 군지산, 운봉산 정상에서 내려오는데 보니까 성지산이라고 이정도에다 붙여놨네요. 안 그러면 모르지. 그걸 지나서 벗기 수원지 방면으로 하산하고 있습니다. 이 벤치는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네. 한 며칠 상간에 완전 초록으로, 응? 바뀌어버렸어. 아까 쉬었던 걷기 전망대까지 내려왔죠. 여기서는 이제 다른 길로 택해가 내려가 볼랍니다.
건립 경위가 부산 지역의 일본인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1927년에 착공해 가지고 1932년에 준공했네요. 원형공사 있네. 구포 다리도 이쯤에 했을 거야. 내일은 몸이 가능하다면 저 반대편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가능하면 원덕봉을 갈 수 있도록 한 해 볼게요. 될란지 모르겠지만. 올라올 때는 이 방향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벗기선 쪽으로 가볼게요. 여기도 되게 가파르네. 여기 올라가면 좀 웃겠네. 해발 315m 지점이네. 이래 가다가 또 길에 우승하면은 참. 현재 4km를 이동하였으며 3시간 47분이 경과되었습니다. 4km. 이 수은지 안으로 날머리 되나? 수은지 문 닫아먹잖아. 벗기 수은지. 야, 여기도 어필이 빡치네. 야, 이거 수은지 안으로 떨어지는 게 맞다. 와. 와. 여기서 올라가면은, 야, 이제 감안해야 되겠다. 각오를 담대해야 되겠다. 이 철조망 칠하는데 또 철조망 턱 칠한가, 이거?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올라간다, 이거. 아, 나무가 다 죽는다. 해발 215m 지점. 아, 개인 살찌럽고. 아까 지나간 덴지, 어딘지. 지나온 길인지, 무슨 길인지. 아이고. 아, 딱 대나무가 서서한하다, 야. 아, 이 길은 아까 올라온 길 아이가. 올라온 길입니다, 이거는. 이 길을 아까 지나왔었죠? 뭐, 무덤이 있었고.
비용길 올라가 본다. 문 열리네. 아, 이거 대머리 풀래. 이 사위니까 문 닫구나. 자, 날머리를 했습니다. 사유지로. 이게 사유지라네. 이게 막혔으면은 저기 30m 지점에 우측으로 가면 됩니다. 조금 돌아가. 얼마입니다. 아, 에어건이 없어가지고 또 신발 못 터네. 뽀얗는데 이랬잖아. 아, 이 신발 어쩌지? 아, 이건 하나 없네.